자, 노래를 하고 음료수도 마시고 얼마 좋습니까? 집에서 나오니 꽃도 보고, 집에서 나오니 음료수도 마시고, 집에서 나오니 언니 동생도 만나고, 집에서 나오니 노래도 하고, 그리워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친정 엄마를 생각하러 가겠습니다. 시집간 딸이 생각나고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조금 하나 조금 잡아드릴 게 있어. 첫 뒤에 노래할 때. 자, 보세요. 자, 여기에. 여기 할 때. 시집 가면 잡았다 가라고 했죠. 지우수곡인 여러분. 자, 시집 가면. 아직 아니라고. 시집 가면 잡았다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이킹 슉 갔다가 잡았다 다시 들어오잖아. 시집 가면 그리고 밀어. 놈이라고. 그 다음 진정 생각 그리고 말라시면 잡아야지. 말라시면 쌀쌀마 그 다음 뭐야? 잘 살거라 하던 잡아야죠? 하던 엄마. 근데 어떻게 했냐면 내가 알려줄게. 시집 가면 놈이라고 진정 생각 말라시며 막 이렇게 했잖아. 시집 가면 해서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좀 아까만 준비 잡고 갈게요. 자. 아. 시집 가면 그치 놈이라고 진정 생각 잡아 말라시오 그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똑같더라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좀 아까처럼 불러도 눈물이 나긴 해요. 근데 이게 노래가 사뿐 가줄 노래가 있거든. 비 내리는 호나 아미야 이런 거 소리로 돼. 근데 이런 건 사뿐 가주는 게 맞다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좋습니다. 이게요. 뒤에 보면 2절에 뭐 있어? 사위 생각한답시고 그 다음 뭐예요? 고추마늘 무된장 그 다음 이보따리 저보따리 바리바리 이고지고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내 딸 애지중지 키운 내 딸 뭐라고? 아껴달라 아껴도 아니야 땡겨달란 그 말이지. 참, 우리 나훈아쌤이요 어떻게 이렇게 깊은 이런 마음까지 헤아렸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고요. 그냥 반에 뭐 가장사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우리가 도와줄 거 없잖아요. 그건 뭐 탓할 거 없어. 너무 좋은 노래를 주옥 같은 노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생긴 건 소중한 건 생각해. 근데 마음은 너무 따뜻한가 봐. 난 테스 형 나왔을 때 너무 놀란 게 테스 형 그래서 나훈아 선생님 옆집에 사는 형이 뉴욕으로 이사 간 줄 알았어. 그 테스 형인 줄 알았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소크라테스래. 아. 그래서 내가 아 그래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한테 형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다. 그래요 한번 그래요 고개를 엄청 끄덕이네.